고양의 비. 고양이라고요. 냐옹냐옹. 귀 엉덩이 냥이 좋고 그리워도 I miss you so much. 찾을 수 없는 그 I cannot find you. 야, 홍보해주는 거 맞아? 오늘 또 새로운 곡을 공개할 거야. 아~ 근데 경연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정규다 이거 진짜. 과연? 와!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지금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 걸까요?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았네요. 뭔가 이렇게 하니까 리포터 같은데 이건 제 아침입니다. 촬영장에서 만나요. 뿅. 세라 언니 만났어요. 저 여기 엄청 오랜만에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제지? 예, 예. 나 언니 몇 년도 저 마지막?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진짜? 저 201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6년 됐네요. 진짜요? 대박. 여기 조명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알아? 맞아, 맞아. 알지? 따라다다따. 오늘은 비디오 스타. 와, 촬영하러 왔어요. 미스백 덕분에 비디오 스타도 나오네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옷이라고 여러분. 따란. 나. 나. 그리고 비디오 스타의 자랑. 와, 제가 이거를 비스에서 받아보네요. 아, 여기가 바로 그 비디오 스타. 완벽을 세워주신 비디오 스타 세라님. 우와. 경축 류세라 비스 첫 출연. 노잼일까 걱정 말고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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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하네.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어머! 이거 뭐예요? 감동이야. 이야! 이거 뭐예요? 와, 이거 뭐야?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도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거. 다른 멤버들은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아, 초딩점이 개고. 이거 뭐야? 오. 되게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꿈 개그우먼이었어. 오늘 너무 기대된다. 초딩 때 개그우먼 꿈꿨으면 오늘 개그우먼 오디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저기 21년 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언니예요? 언니 두 번째 개인곡 뭐 불러요? 나 몰랐다? 나 곡 아니에요. 잘 봐주세요. 네.
소리. 에코, 마이크 에코. 유명하지. 어느새 제 귀 길어지지. 그림자자를 따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 약간 미미지지, 넌 더듬 소속을. 그대와 원컷 꼬고 빛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배 절단생입니다. 아, 오늘 모실 분들은요 정말 든든한 백 하나 믿고 우리 비디오 스타에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백지영과 나가세요. 10분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자. 야.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야, 나 너무 틀렸어. 나 괜찮니? 와, 이거 뭐 예능 신고식 느낌이야. 와, 나 진짜 이렇게 센 방송 나 진짜 오랜만이다. 당 떨어져. 언니 먹어. 아우야. 나 먹어, 먹어. 먹어. 너네 괜찮니? 언니 괜찮으세요? 나 괜찮은 거 같니? 나 괜찮겠니? 나가 어디 갔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재미있는 인사. 정신을 못 차리겠지. 네. 나도 비디오 스타가 처음이라서 나도 오늘 지금 나도 아직 적응 중이거든? 근데 소연 언니는 약간 우리를 안쓰러워해. 아. 수건이란 나래를 무조건 뽑으려고 하고 다라도 약간 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약간 지금 그 분위기거든? 일단 수건이하고 나래를 이기고 가야 돼. 아, 이거 가야 돼. 너네 오늘 홍보곡 뭐 준비했어? 윈터 판타지. 윈터 판타지. 잘해야 돼, 오늘. 네. 여기서 노래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우리가 네, 이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잖아. 맞아요. 아무튼 우리 오늘 마무리 잘하고 네. 아직 갈 길이 멀거든? 네. 내가 볼 때 지금 10분의 1 했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녹화해 임하자, 알았지? 네! 네. 화이팅! 근데 저는 이제 매니저로서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방송하는 게 몇 번째지? 처음이지? 네, 그렇게는 처음이죠. 기분이 좀 어떠세요?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시 걸그룹 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 나 이렇게 좁게 앉아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차에 타면은 딱 그 기분 있잖아. 이제 행사장 갈 준비를 딱 하잖아. 맞아. 특산물 행사 가면은 고추 행사 가면 고추 맞아. 받아오고 맞아 맞아 나 우리 거봉 행사 가서 거봉 받고 난 쌀도 받아봤어 나주 무슨 배 축제 아 맞아 배 한 박스씩도 주시고 아 근데 우리는 약간 컨셉 왓썹 자체가 되게 컨셉이 완전 쎘잖아 걸그룹 같지 않아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가 데뷔 초에 그 천주교 행사를 간 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때 당시에 춤을 막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귀엽게 해보자. 제가 총 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손 막 바꾸고 이렇게 두고. 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처음 공연을 한 데가 군대였거든? 군대에 이제 가서 그 노래를 공개하는 거였어. 군인들이 다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씩 막 뛰는 거야. 점프 나올 때마다. 그 두더지 게임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거지. SNS에 그 퍼지면서 이제 갑자기 뜬 거지. 그 군대에 계시던 군부대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겠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잘 버텨 나가야 돼. 미스 데이 끝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방송국에 가면 선배들이든 누구든 단체로 누굴 만나면 인사 깍듯이 하고 그런 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근데 부르고 누굽니다 이거 있어? 없어. 우리 그거 만들자.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안녕하세요, 이거 미스 백입니다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괜찮다. 미스 백입니다 하고 도는 거야. 괜찮다. 약간 그 머슬킹 같고 괜찮다. 어, 그치, 그치. 그냥 미스 백, 야! 이러고 끊는 거. 어, 그것도 괜찮아. 미스 백, 백. 야! 백. 안녕하세요, 미스 백입니다. 오, 최고다, 최고. 어, 좋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분명히 이제 남자 아이돌이라든지 남자 배우들 있을 거야. 스캔들 조심하고 남자 아이돌이라든지 남자 배우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진이 봐요, 이사님. 아이돌은 그러면 유진이 봐요. 유진이 봐요. 유진이 자꾸 선 넘어요. 진짜 신인 때 나 우리 회사 분들이 저렇게 했었다? 말 걸면은 말도 하지 마. 아, 대박. 난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연애해도 되고 만나도 되지만 나한테 먼저 얘기해. 내가 저기 어떤 애인지 한번 너 뒷조사 해봐야 되니까. 뒷조사. 든든해, 든든해. 확실히 많이 만나본 티가 난다. 그러니까. 날 지켜준다는 말 이젠 하지 마. 우리랑 내일 이렇게 꿈은 오빠 때문에 근데 서 있을 수도 없어. 자,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은 내 전화할게. 맘대로 들어왔다 맘대로 나가버려. 공연 조명 주세요. Walk across town,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오래랑 내리라게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내일은 잊은 채로 그대 품에 안겨 날 지켜준다는 말 이젠 하지마. 오래랑 내리라게 꿈은 오빠 때문에 좋았다. 예스. 아, 뭐가 이제 씨. 와. 좋아, 좋아. 좋아. 이런 환호와 웃음 무대에 내려왔을 때도 이어지도록. 네. 내가 얘기했지. 우리는 오늘 무대를 한번 보여주러 온 거야. 오늘 우리는 경연이 아니고 보여주러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기면 돼. 틀리더라도 원래 이런 것처럼, 오케이? 네! 떨려. 떨려? 어. 좀 껴자. 겨드랑이 지금 식은땀 나네, 지금. 어, 따뜻해. 오래! 네. 어, 지금 잘 올라가네. 자, 로또 싱어가 사실 경연 프로그램이지만 축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축하해 줄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엠벤의 미스백 팀입니다. 오! 너무 좋아. 그 정도야? 네. 유심히 봐야겠구만. 그럼요. 유심히 봐야겠구만. 오래랑 내리라게 잘한다.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낯이 좀 익네. 맘대로 들어왔다
잘하네. 잘해. 날 왜 그렇게 보니 그 비싼 대체 뭐니 설레는 눈빛으로 자꾸 내 마음 좋게 보니 그 비싼 대체 뭐니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I'm gonna miss you back, yeah. Miss you back, yeah. 저희는 미스 백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가 안 맞아서 되겠어. 매니저 어디 갔어요, 매니저? 매니저.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매니저 예, 예. 아니 이렇게 인사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미스 백 매니저 실장 그리고 이사 매실이 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아 무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난 진짜 신이 났어요. 매니저가 그렇게 막 신이 나서 춤을 추면 어떻게 해요? 아 왜냐면 너무너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서 제가 저기서 너무 오버했네요. 예. 예. 미스백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했다. 가자 우리. 행사 뛰러 가자 이제.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선배님들 찾아뵈면서 조금 이제 홍보 조금 하고 어디부터 갈까요? 아 형 안녕하세요. 누구 살 뺐어? 예? 왜 이렇게 살을 뺐어? 아 아닙니다. 저 우리 저기 형님 우리 세라.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매니저 3,800원 네. 응원 미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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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메인 MC께 인사드립시다. 선배님 저 허경환이에요. 아 경환 예.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세라 오르락내리락 이거 세라곡이거든. 아, 네.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막 딱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 아니 저도 저기 아니 선배님 그게 아니고 우리 세라가 저기 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르락 내리 오르락 내리 콩콩콩 잠깐만 내가 이걸 유희재 선배님으로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 오르락 콩 그다음에 두 번 뜬 뜬 잠깐 이거 내가 찍어줘야 되잖아. 예, 예. 갑니다. 5, 6, 5, 5 웬 웬 5 5 5 웬 웬 5 5 오 잘하시네요. 그럼 요것만 한번 해주죠. 땅땅땅땅땅땅 와! 하우! 최고! 최고!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 배운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배운 게 아니야. 아니 살아있는데 이유 이제 살아있는데 오늘 배운 게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 방금. 소식적인 댄스 좀 했다 이거. 누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나. 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기 세라가.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아까 세라 얘기를 못했네. 예, 예.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이 예전에 막 그렇게 무대를 휘저었다가
이제 해체하고 다시 모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나 소율 뭐 이 친구들 다 다 하셔 진짜. 다 우리 수빈이 나인뮤지스도 뭐 세라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렇죠. 진짜 활동할 때 너무 막 응원했던 팀들이어갖고 이 친구들이 뭉쳐갖고 너무 좋아. 나 너무 반갑더라고.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이 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울었어요 지금. 울 수가 없었어. 울기에는 너무 너희가 신나게 너무 하더라. 이거 잠깐 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것도. 와, 나 너무 좋았어. 네. 아니 그러면은 너무 좋아. 저기 매니저 일 좀 할게요. 저 챌린지 영상 하나 찍어 주면 안 돼요? 방금 그 춤만 추면 되는데. 5, 6, 7 잡고 오, 웬, 웬, 오, 웬, 웬. 하나, 둘, 셋, 넷, 웬, 오,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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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꿈에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저기 라디오를 좀 틀어주시고. 알았어, 오르락내리락. 알았어, 아, 또. 열심히, 열심히. 오르락! 할게. 열심히 오빠. 그럼 저작권료 너한테 가는 거야? 50 정도. 그니까, 너한테 가는 거지? 그럼 이거를 홍보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할게, 홍보. 네, 밥줄입니다. 아, 진짜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파이팅, 사라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쪽으로? 오른손을, 네. 오른손을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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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돌리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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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1, 2, 3 예, 뭐야 신경어 1, 2, 3, 4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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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순합니다. 예전에 막 응원하던 그 레전드 분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로워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팬인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팬인데 원래 왔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은 말하겠어. 나짱! 너무 좋아! 그 정도요? 네! 아까 그대로 하면은 네, 그대로 하면 인형 하나 들고 사랑해! 사랑해! 나오시면 나짱! 그대로 이러면서 아, 왼! 왼! 오른쪽! 돌리고! 돌리고! 왼쪽! 오른쪽! 저희가 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세미 트로트 곡이 있는데요. 아, 네네네. 거기 댄스가 기깔납니다. 네. 그거를 언니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DJ처럼 이렇게. 그래요? 네. 네. 처음 오른쪽부터 우와. 골반을 튕겨줍니다. 네네네. 들어오세요. 처음에 들어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렇게 약간 손을 이렇게 DJ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오른쪽부터 왼쪽, 그 다음 이제 정말 DJ처럼 돌려주세요. 오른발, 왼, 오.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왼쪽, 오른쪽. 이번에 이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바카. 느낌대로 가는 게요. 아, 느낌대로 주시면 느낌대로, 됩니다. 오케이. 되게 신난다, 그지? 와,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 와. 다들 여기 얼마만입니까? 처음입니다!
아, 어, 유진 처음이구나. 네. 언니는요? 나는 한 7년? 아니지. 14년이야. 어? 나도 그 정도인 것 같다. 근데 맞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뭔가 감회가 새롭다잉. 왜냐면 항상 연습을 안 해. 멤버들! 안녕하세요! 어, 앞에서 언니, 만났어.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 야, 오늘 이게 또 꼬시기 위한. 아, 뇌물이에요? 너무 별거 없는. 아,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 태균이 오빠가 들어오면 그래도 뭔가 차렷 격려하면은 컬투 이렇게 예. 컬투 쇼 이렇게 딱. 아, 네, 네. 컬투 쇼. 컬투 쇼. 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그럼 오늘은 고양이 비를 하는 거예요. 네. 어, 고양이 비를 하고 고양이 비가 유진이랑 세라. 네. 어. 아! 오셨다! 자, 일어나! 다 같이! 지연. 자, 차렷! 경례! 컬투쇼! 뭐야? 오빠, 예능 세력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어딨었어? 오빠 여기 앉아요. 나 여기 앉아? 미리 왔지, 오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전에. 와.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곡이 나왔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아, 밀고 있는 곡이 있을 거 아니야. 고양이 비라는 노래를 오늘 고양이 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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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말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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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양이 비인데요. 고양이 비 여기 김용남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이제 우리끼리는 괜찮아. 네,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뭐야 이게 아 좋네요. 잘 드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저 고양이 비를 이제 녹음 방송이거든 사실. 네. 지금 이 방송 할 거야. 그래갖고 컬투쇼 청취율 중에 주말 청취율이 좋거든. 훨씬 더 좋아. 거의 뭐 와, 아, 더블 찍을 정도로. 어 진짜? 어. 우리 주말에 나가? 그렇지. 아 진짜? 그때 좀 많이 떠들어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어. 아, 네, 이런 시간에 목소리가 좀 더 나죠. 아, 와, 진짜 낮으시네. 응.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5kg 변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요? 와, 신기하다. 너 화이팅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녹음 시작해야 돼, 바로. 네, 시작해, 오빠. 오케이. 자, 이 백지영 씨가 말이죠. 이제 솔로 하다가 지겨웠는지 신인 걸그룹 미스백의 비주얼 멤버로 센터로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아, 정확한 정보. 아, 예, 예. 아, 좀 가르쳐 계세요. 아직 소개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진실을 파헤쳐보는 못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씨와 나다, 레이나, 세라, 소율, 유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걸그룹 인사 없나요? 너네 뭐 했니? 이승아, 저희 미스백 예 백지영 씨 인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그냥 듣는 쪽이에요. 아 듣는 쪽이에요. 자 어떤 노래를 걸고 이제 서로들 경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저희는 이제 첫 경연 때는 투명소녀라는 곡으로 경연을 했고요.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아 보이지 않니 네 앞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 곡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어부바도 한번 들어볼까? 그래 어부바 네. 레이나? 아 그 같이 하자 그 마지막 아빠의 어부바 정말 마지막일 줄 그때 난 몰랐어요. 오~ 오~ 네, 네. 그다음. 어, 저는 오르락 내리락의 주인공 류세라입니다.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경연이 그 지금까지의 모든 경연 중에서 가장 약간 치열한 느낌이었거든요. 가장 치열했죠. 가장 치열했는데 누가 정말 세라가 제일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제일 덜아이 같아서 잘했어요. 덜아이 같아서 맞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웃겨. 오르락 내리락 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내 맘은 흔들은데 서 있을 수도 없어. 오? 오~ 아, 진짜 더라이 같네요. 네, 더라이가 되었지. 네, 네. 백지영 씨도 하나 뭐 해야죠? 뭘요? 다 하나씩 했으니까. 신곡? 뭐? 뭐? 네. 신곡? 뭐 하나 해야지. 뭐 최신곡 하나 한 번 해요. 거짓말이라도 해서 날 보고 싶어 줄게 남아있다고 이제는 그 우리 멤버들이 좀
그 백재영을 좀 평가해 주시죠. 이 노래 들었으니까. 그 백재영을 좀 평가해 주시죠. 이 노래 들었으니까. 저희가요? 정말 훌륭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훌륭한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감정 컨트롤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시간을 텀을 두시면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페셔널함이 정말로 좋았어요, 저는. 진짜 세라 장난 아니다. 나 속을 들켰어. 자, 이제 신곡을 이제 홍보합시다. 네! 고양이 비는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가 비 왔을 때 거리를 나서는 모습을 마치 고양이로 묘사한 그런 곡입니다. 재즈풍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검색어 좀 올려주시죠. 네. 고양이 비로 갈까? 고양의 비? 고양이 비? 고양이 비? 고양이 비? 고양이 비? 검색하려면 헷갈리거든, 사람들이. 네. 고양이 비!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야, 백수들 움직이시고요. 우와! 자, 그러면 이 곡 응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고양이 비. 음원은 음원은 꼭 들어주세요. 잘한다 오키야. 오키도 노래 잘하네. 많이 컸어. 따따따 운이 상당히 기억이 나. 그죠? 기억이 나면. 따따따 탄타라 좀 얹어볼까? 그게 제 탄타라 홍보 좀 얹어볼까? 뭐든 하자. 뭐든 해보자. 우리 뭐 어떻게든 뭐든 해보자. 자, 여러분 검색하고 계신가요? 고양이 비, 고양이 비. 고양이. 자, 계속해서 검색하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좋아요. 자, 우리 미스백 팀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우리 컬투쇼 인별그램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우리 소율 씨 질문을 갈까요? 네, 소율. 잼잼이는 미스백에 나온 소율 씨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제가 연습을 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한다고. 아 진짜? 네. 그리고 요새는 탄타라 노래에 꽂혀가지고 제 파트가 춤을 추고 노래해 이 부분 있는데 맨날 춤을 추고 노래해 이러면서 다녀요. 진짜?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한번 해볼까요? 뭐. 거기 시작! 탄타라 온나나 탄타라 온나나 If I wanna be there let me be 탄타라 온나나 엄마 되게 잘한다. 얘네 그때 그 경연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그때는 편안한 모양이야. 지금 편안한 모양이야. 그때 불안불안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빠 우리 애들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네. 고양이뿐만 아니라 투명소녀, 어부바, 탄타라 또 뭐 있지? 오르락 내리라. 지영아 문자로 보내. 자 얘들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3부 시작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윤일상과 아이들이에요. 늦은 밤 우는 사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 찾을 땐 없는 사람. 아, 잘 썼네요 진짜. 잘 썼죠. 이게 예명을 누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름을 다르게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우면 될까? 나 껍을 먹어볼까 했는데 아카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카시 네. 어떻게 했죠? 아카시야. 저는 오늘 라디오 스타 가요. 저 앞에 가네. 들어갈게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오늘 라디오 스타 재현 녹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게 보는데 내가 그동안 녹화했던 날 중에 오늘 날 제일 재밌었어. 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치? 너무 재밌었어. 소율이가 맞잖아. 아이고.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곡을 공개할 거야. 와. 야, 엔딩이 너무. 야. 찰까 찰까 한다니 찰까. 뭔가 보는데 울컥했어요.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찡하다 그래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미스베의 동갈 매니저, 예, 홍민조입니다. 호경환이요. 예, 예. 여기 뭐, 뇌물은 아니고요. 이거 하나씩 드시고,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친구들이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오늘 저기 또 좀 애들 이쁜 각도 있죠. 여기 우리 애들이 좀 이쁜 각도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야, 얘들아! 야, 뭐 하냐, 빨리!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어차피 표정이 안 보이는데? 웃어도 입이 안 보이는데? 앞에서 체크 다 했지, 온다고. 네네네. 네, 네. 저기 오늘 우리 카메라 한번 인사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미스베 그 인사를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스백이에요. 네. 네, 아, 예. 여기 어디예요, 오빠? 아, 오늘은 요즘 막 엄청난 유튜버 분들 많잖아. 네. 그 중에서 탑. 배운수가 1밀리언을 넘어서서 지금 150만. 오, 진짜. 넘어서서 지금 150만. 오, 진짜. 여기서 150만의 유튜버가 여기서 하시는 거야. 알겠지? 오. 그래서 이분이 나오시면은 인사 깍듯이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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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신님. 신님. 네, 네, 알죠, 알죠, 알죠.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이제 또 애들이 좀 데뷔한 지가 좀 돼가지고 메이크업들이 옛날 메이크업이 좀 강해. 그래서 오늘 조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디한 거. 트렌디한 거. 예. 트렌디한 모습을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또 가영이가 또 이제 새 앨범을 또 예, 내가지고 이번에 노래 예, 예, 불러봐 볼까? 지금 갑자기? 예. 자, 한 소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싶어, 보고 싶어. 네. 약간 네. 발라드 쪽인가? 네네네. 듀엣이에요. 남자분. 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저 행복한지. 그러면 대박. 완전 신기해. 네,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여기 조명이 몇 개? 하나, 둘, 셋. 그럼 거울을 들고 와야죠.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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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높아, 텐션.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컨셉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어떤 스타일? 아, 저 먼저 네. 얘기해주잖아요. 좀 제대로 좀 카리스마 있고 좀 외국 여자 같은. Hello, my name is Nikita. 눈, 닮은 네 눈. 작은 눈 송이 송이 캄블 원정대처럼 네, 되게 그런 센 언니 느낌?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전 두 개를 섞을게요. 오, 좋다. 자, 그러면 거울을 들고. 거울을 들고. 아, 네, 거울이 있습니다. 비포 화장을. 비포 한 번씩. 너무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비포 한 번씩? 아, 비포. 비포. 저기 저 확실하게 좀 얼굴 좀 어둡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조금.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선나님. 아, 저는 여기요. 자, 선나님. 발랄한 발랄한. 수민이 수민이 가 좀 짬보지. 수민이 너무 설친다.
너무 약하게 너무 설친다. 예? 그러면 우리 과감하게 눈썹부터 시작하죠. 어, 눈썹부터. 네. 일단 머리를 살짝 꽂으면 좋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핀이 어디 있었을 텐데? 핀 없어, 핀? 펜지쌤. 펜지쌤, 핀. 쳐주세요, 쳐. 핀, 핀, 핀. 아, 갑자기. 오른쪽을, 이쪽을 제가 이쪽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털이 많으시네요. 네. 브러쉬 프린세스. 피부는 너무 좋으신데, 완전? 아, 아니요. 지금 저 어제도 술 먹어가지고 술이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술 먹은 얘기. 그게 맞나? 솔직한 게 대세 아니에요, 요새? 알코올 냄새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 근데 언니 약간 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뭐 과음 하신 거 아니시죠? 아, 저는 지금. 니 냄새야, 니 냄새. 반사돼. 냄새가. 아, 당황스러워. 살짝만 정리를. 저도 이제 숙소 생활 해야 돼. 야, 가영아. 그냥 노래 불러, 노래. 갑자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저 행복한 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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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체가 착하게 생긴 얼굴도 약간 데이비지가 강하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할 거고요. 소개가 되는 상황이죠. 가영아 멘트 빈다, 빈다. 호기심 있는 거 다 얘기해. 리액션, 리액션. 놀라게, 놀라는 리액션. 질문의 질문, 선생님. 저 어떻게 만들고 있는 질문. 고기를 뽑아줘야 돼요. 이거 털이 많네. 매니저님 어떻게 같이 예, 예. 들어와서 메이크업 하실래요? 아 저는 뭐 저기 피부 미용과를 나와가지고 오! 예. 아 그래서 피부가 좋으셨구나. 예, 저는 뭐 저기 피부 미용과 나와서 예, 예. 피부가 좋구나. 아, 예. 아 이거 뭐 남자도 뭐 이렇게 눈화장이 있나요? 아 그럼요. 우리 아이돌들 다 이렇게 아이돌. 스모키하게. 아 그럼 제가 한번 좀 들어가서 네. 그래도 저 애기 너무 막 저기 좀 비는 것 같아가지고 매니저님 참 예. 지금 여자들이 아유 제가 저기 하시면. 오디오가 좀 많이 비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들어왔는데 다들 또 조용한 순간이 왔다. 예. 피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눈썹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편집으로. 오빠, 오빠 막 아, 특이하다고 나오셨잖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있는데, 있는데. 아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메이크업할 때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싶다. 아니, 보고. 네. 그리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 곡이죠? 네. 제목 얘기지. 아 더블 판타지예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데 만날 순 없는 그래서 이 환상 속에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더블 판타지. 좋아요. 자. 오 좋아요 좋아요. 여기에서 앞에까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이 정도는 어때요? 어 더 진하게 하셨네. 별 또 안 진해 보이거든요. 어떡해? 오빠 너무 힘들어 보여요. 퇴근 메이크업 하시네. 퇴근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조금 도와드릴까요? 네, 아 선생님 저기 남자 메이크업도 좀 네. 하시잖아요. 예. 네. 몬스타엑스 이런 느낌처럼. 아니 오빠 잘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예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돌 같은 룩은 네. 역시나 좀 아이라인 쪽에 좀 진한 그림자를 눈을 떠보시겠어요? 위에 봐주세요. 여기에 또 진한 그림자를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네, 네. 계속 떠들라고 네 떠들라고 저기 가도한 거짓말 하죠. 조심히 떠나세요. 예예 고생하세요. 화이팅! 미스백 화이팅! 네!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끌려다녔어 철철 난 밤 자고 일일 이 챙겨주고 얼 Hello My name is Nikita Nice to meet you 뭘 잘못 삼켰나 우리 생각했어 나도 모르는 이유 너조차도 모르는 이유 어거지로 헤어진 우리 Tell me something 자 이렇게 해서 의상까지 다 입고 왔는데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키타예요. 아, 영어 해야지. 아, 다시 NG. 다시. 완벽하게 해야지. 내 인생은 다 퍼펙트야. 어, 다시. 누구세요? Hi, I'm Kita Lee. 어, Kita Lee.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Sky. They told me I'm an angel. Angel. Dark angel. Angel. Dark angel. Angel. Darkening angel. 다크닝이 와서 다크닝 엔젤이에요. 어, 누구세요? 어, 중국의 중국어. 내 지금 빨라마. 갑자기 중국 약간, 어, 약간 근데 홍콩 여배우 느낌 약간 완전. 있어. 처음 그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그러게요. 어, 마지막으로 자기 PR과 자기 어, 노래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어 I missed you 보고 싶어 I love you 그저 행복한지 그것만 알고 싶어 I am crushed 그리워 I can't find you. 실제로 들으면 좋은 곡이니까요. 네, 들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짜이짠. 바이바이. 저 한국어로 할게요. 바이바이.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네. 저희가 오늘 그 투명소녀 노래를 홍보하러 왔잖아요. 네. 그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아,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좋아했다는 맞아요. 엄청 얘기가 있어요. 좋아해요. 진짜 많이 좋아해요. 네. 사랑을 했다 하면 애들 막 으아! 진짜 진짜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것처럼 투명소녀도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멜로디도 그렇고 심플하면서 가사도 되게 귀엽고 맞아 앙증맞잖아 맞아요 맞아 양이 좋고 어. 또 요새 유튜브 채널을 이제 어린 친구들 볼 때 부모님들이 많이 틀어주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희율이가 보는 건 저도 그거를 따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까지도 네. 투명소녀를 홍보를 하면 어떨까. 어, 정말 좋은 생각이죠. 네. 자, 지금 한번 키즈 크리에이터의 네. 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네, 그럼 제가 맛보기로 살짝 네. 들려드릴게요. 아무리 애써도 아래 아, 잠깐! 야, 진짜 민나 타임! 서서 해야지 우리 서서 해야지
우리 오늘 진짜 이 노래 제대로 불러봐야 돼. 원, 투, 쓰리, 포.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아. 보이지 않니 네 앞에서 내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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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와! 근데 이게 킬링 네. 파트가 있어요. 아, 킬링 파트가요? 제일 중요한 거 같지. 여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원, 투. I got a friend 늘 내 방에 내 함께 사는 귀염둥이 냥이 초코. 아, 이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냥이 초코 부분이 아이들은 고양이, 뭐 초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냥이 초코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양이 좋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키즈 채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스처나 목소리나 표정을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할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친구들한테는 네. 이게 이제 저도 지금 말을 네. 굉장히 좀 평범하게 지금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예. 애들 앞에서는 어, 궁금해. 안녕 친구들 유라예요 이런 식으로 안녕 친구들 유라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굉장히 하이톤으로 내야 되고요. 어. 네. 자, 갑시다. 자, 유진이부터. 안녕 친구들, 양이 초코 집사 유진이에요. 이거 잘하는데? 어, 연습한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어제 안녕. 네.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해봤을까요? 달콤 달콤 달달이 달콤해요 달콤해요. 너무 엄마 바이브가 있는데? 굉장히 하이톤이라고 일단 아이들은 하이톤으로 하면은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을 하거든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콤달콤 달달이. 뭐야? 달콤달콤 달달이 달콤이에요. 양이 초코 집사 유진이요. 지금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머 내 옷이야. 네, 딱이다. 백설공주 예쁘네요.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유라가 입을 거예요. 아, 유라네. 우와, 나온다. 아 그러면 혹시 라푼젤 옷은 어떠신가요? 라푼젤 좋아요. 라푼젤 어, 입을래. 라푼젤 입을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변신을 하고 와볼까요? 네. 슝슝슝. 아 어지러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하는 거. 아 하나 둘 셋 짜잔. 오케이. 하나 둘 짜잔. 겨울왕국 옷을 입었으니까 겨울왕국 노래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겨울왕국 메들리를 들려드릴게요. 엘사. Do you wanna be the snowman? It doesn't ever be a snowman. Okay, bye.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쥐돌이 게임 아시죠? 제가 쥐띠거든요. 해볼까요? 쥐 르덕까지 르덕 찍찍찍 몇 마리? 세 마리? 잡았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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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 같아? 저기요, 유라 언니 증거가 있어요. 이거 진 사람이 먹어야 하니? 네, 진 사람이 먹는 걸로 하죠. 저희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네. 쥐는 네. 쥐의 천적은 고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세 말고 양이 초코 하는 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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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초코 해요. 양이 초코. 네. 네. 해볼게요. 네. 잡았다. 잡았다. 양이 초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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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초코.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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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초코. 몇 마리? 세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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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먹어 안 나가. 아니야 먹어 안 나가. 네 번을 먹어요. 여러분, 화요일 밤 11시 미스백 많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춤! 아, 어떡해. 언니가 저 어떻게 해야 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맞는 직업이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우리 이거. 이거 맞을 거. 그러면 우리 이거. 아, 오. 저희가 옆에서 네. 박자를 맞출게요. 네. 투명 소녀 한번 갈까요? 좋은데요? 우리 기사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오늘 홍보하러 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설명 한번 해줄게요. 네. 이 곡은 MBM 미스백에서 투명 소녀라는 곡을 제가 인생곡으로 얻었고요. 오늘은 이 곡을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엄마 아빠께도 이 노래 꼭 스밍해달라고 꼭 얘기해주세요. 1, 2, 3, 4, 1, 2. I got a friend 늘 내 방은 내 함께 사는 귀염둥이 양이 좋고 그 애만 보면 걱정이 없어 정신없이 살다 거울 앞에 서면 슬프면 말해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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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여러분 친한분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각 없이 춤이나 추는 게 아니야 그냥 할 일 없이 랄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진짜 오랜만에 온 방 같아 맞아요 언니 퀘시트를 보니까 여자 아이돌들 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언니 그래서 오늘 최대한 언니가 진짜 완전 저 10살은 어려 보이게 해줘야겠어 뭐 저희도 누구야? 새로 나온 신인 가수 같아 이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이다. 그 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다시 음방 사는 사람 제가 또 최초예요. 아 진짜? 없어요. 아, 진짜? 네. 뜻깊은 날이네. 네. 유부녀가 돼서 다시 걸그룹으로 데뷔를 한다. 진짜 근데 되게 뭔가 그래?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아니 나는 희율이가 봤을 때 엄청 더 그럴 것 같아. 제가요, 쌤. 희율아, 엄마 오늘 생방송으로 음악방송에 나오니까 엄마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하니까 봐야 돼? 이랬더니 난 유튜브 볼 건데? 뭐 이랬어. 뭐라고? 알았어, 보고 싶은 거 봐. 하고 나왔는데 너무 반전 아니에요? 오늘 순한 양처럼 만들었어요. 코 엄청 높게 해주세요. 그 사이버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볼터치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오늘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려야 돼. 요즘 아이돌들은 어떤가? 나 되게 늙은이처럼 얘기했지? 음악으로 반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아이돌인 척하고 있는 모습을 간만에 봐줘. 아주 화려하게! 그동안 쟁여놨던 펄 다 쓴다. 아,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음악 중심 간 게 걸그룹 할 때 2014년도였던 것 같거든요. 2014년도? 6년, 이제 우리 세연이니까 7년네 거의. 어떻게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서 상큼 발랄하게 하고 싶지만 나는 어차피 어린 후배들보다 어려 보이지 못할 거니까 세게 해주세요. 범접할 수 없게. 음반 가면은 그게 너무 오래 쉬어서 그렇지 되게 긴장된다. 옛날에 막 데뷔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원래 프로가 긴장한다 그랬어. 맞아. 아는 게 많아서 그래. 겁이 많아. 아 맞다. 근데 나 오늘 신인이지? 신인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몸뚱아리는 내 몸은 신인이 아닌데. 지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 너 허리 너무 아파. 이거 붙어, 이거 붙어. 그치? 딱 여기가 아파. 할 수 있어? 이따 봐요, 음주에서. 오유라! 어여 오시게, 어여 오시게. 아~ 너무 추워. 어머, 어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왔어요? 안녕. 아니, 아, 아니, 나 오늘 그 오랜만에 음방 한다고. 펄 좀 많이 칠했어. 아, 머리에서 머리에다가 뭐를. 아니 되게 웃긴 그래. 게 아, 오늘 근데 큐빅은 좀 포기했다. 머리에 큐빅이 막 난리 나서 지금 머리에 있어. 머리에 너무 웃겨. 하면 포기 못하지. 아 그럼 뭐라도 해야지. 아줌마 오랜만에 음반 데뷔 두 번 하는데 지금 뭐 자기들만의 그 소율이 오늘 머리 큐빅 붙인 것만큼 약간 상큼한 엔딩 표정 뭐 이런 거 없어? 어, 나 생각한 것도 있다. 엔딩 이렇게 하려 그랬어. 딩 끝나나? 아, 나 진짜 탄탄하다. 홍보할 거야. 어떻게든 실시간 올린다. 과연 레조나는 V를 할 수 있을지. 아, coming soon. 저희 오랜만에 음악 방송하세요. 김지영. 레조나의 탄탄하도 기대해 주세요. 탄탄하, 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나는 오늘 무대를 즐기고 올게요. 안녕. 아 진짜 기분 이상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갔다 올게요. 새로운 곡을 공개할 거야. 아~ 와. 와.
근데 경연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나! 오 마이 갓. 2주 뒤에 있을 미스백 콘서트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제 미스백 콘서트요? 몰랐어? 콘서트가 있어. 우리 미스백 콘서트 하는데? 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런 코로나 시대만 아니었어도 진짜 많은 관객들하고 만나서 진짜 왁자지껄하면서 라이브 공연을 들려드렸을 텐데 언택트 콘서트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준비하는 무대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곡 혹은 어떤 미션일 것 같은지 나도 조금 이상했던 게 이 곡이 왜 안 나오지? 이거 뽑아놨었는데 이 곡을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 이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오, 진짜요? 아, 진짜요? 나는 그 피날레 여기가 너무 좋은데? 곡으로 보자면 이 노래가 저는 가장 완성도가 있어요. 네, 완성도가 있어요. 아, 나 막 피날레가 자꾸 맴돌아. 그건 네가 불러라? 아니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약간 좀 아니에요가 아니에요가 아니었어. 약간 마음. 되게 좋다. 진짜 피날레가 너무. 나 이거 내 원픽이었어. 너무 멋있겠더라고 너희들이 하면. 어. 나 처음도 봐 벌써. 궁금스 궁금스. 빨리 듣고 싶어.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아르디엔데멘테. 나 이런 노래 좋아해. 대박. 좋은데? 영상 보여주세요. 나 이런 노래 좋아해. 대박. 좋은데? 단체인가 봐요. 이게 너무 많아. 단체야.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걸 위해 달려왔구나 싶다. 아, 이걸 위해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구나. 야, 이거 멋있다. 여러분요? 찰까? 야, 와, 진짜 개, 나 소름 돋아. 저는 이 곡을 듣는데 벚꽃이 생각났어요. 오, 약간 벚꽃 휘날리는 거? 오. 벚꽃 생각했다는 거는 네. 봄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 그럼요, 봄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해야죠. 저는 뭐 후렴구에 그 멜로디 라인이 너무 예쁘고 맞아. 그거랑 이제 안무 같은 경우도 그 여자들이 춤출 때 예쁘게 살릴 수 있는 선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 같이 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보는데 울컥했어요. 네. 그동안 해왔던 그 장면들이 사르르 하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피날레야. 네. 웬일이니.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끝나고 있다는 게? 좀 짠하다, 그러니까 찡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언제 만나서 이렇게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듣게 됐지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고 안녕하세요 화이팅! 사실이지 우리는 3장 1단! 어머 수빈아! 라는 게 약간 실감이 좀 들면서 각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촬영으로는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그립겠다 그런 생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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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박슬기라고 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로. 만장일치로 되게 마음에 엄청 들어왔던 멤버분 다 같이 부르신다고 해서 되게 뜻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혹시 많이 하셨는지? 뼈를 갈았죠. 금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받아온, 사전에 받아본 희망하시는 파트로 먼저 좀 노래를 들어보고. 아, 탈락하면 다른 파트. 어, 이제 들어보고 같이 상의를 해보고 잘 어울리는 파트를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파트. 막에 오르고. 거기 하고 싶어요. 어, A 파트. 되게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몽환적인 느낌? 그 후렴구 들어가기 전에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딱 비트가 빠지면서 딱 카메라 원샷 받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런 걸 갖고 싶습니다. 저는 후렴구요. 메인 후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후렴 피날레 피날레 이 부분인데 후렴구가 그래도 카메라 많이 받으니까 저는 특별하게 곡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메인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일단 첫 A 벌스를 세라 씨랑 가영 씨가 하고 싶다고 희망을 적어 놓으셔서 막기 오르고 새로운 세계로 널 부르죠. 한껏 부푼 내 마음을 담아줘. 아름답게 수놓여진 패턴. 반주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 혹시 그러면 여기 파트 다른 분 희망하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다 희망하는데요. 저는 다 희망하는데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여태껏 그 모든 경연에서 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만큼은 칼을 갈았거든요. 어. 자, 막을 올려보세요. 막이 오르고 새로운 세계로 널 부르죠. 아름답게 수놓여진 패턴. 어, 네네. 잘 들었습니다. 벌스 A는 가영 씨가 부르면 괜찮을 것 같고. 예스. 예. 와. 예. 이를 뺏겼네. 2절? 네. 네. 2절. 이 저야. 네. 오, 예. 예스. 저도 해 보고 싶어요. 언니도 랩. 오케이. 아~ 랩 들어와. 네. 들어와. 저는 다 희망합니다. 제가요. 이 노래 하기 전에 콘서트를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자거든요. 아~ 다른 분들 무대할 때 제가 노래할 게 없어 가지고. 아~ 예. 아, 웃겨. 가만히 두 눈을 감아봐. 사막에 달리는 종소리 시작됐어.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아. 가만히 두 눈을 감아봐. 사막에 달리는 종소리 시작됐어.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아. 안녕. 가만히 두 눈을 감아봐. 사막에 달리는 종소리 시작됐어. 더는 기다리게 하지 않아. 저는 여기 세라 씨 되게 잘 어울려서 네, 톤이 딱 제가 원하는 톤이 나와서 오케이 이 마음 내 마음 오히려 좀 새롭게 네. 여기 부분을 나다 씨가 불러보시면 어때요? 어디요? 보랏빛 꽃을 피우고 아 보랏빛 꽃을 피우고 온 세상 모두 뒤덮을 향한 저기 수빈 씨도 한번 전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네. 저 준비됐습니다 제가 탐낸 것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씀을 제가 많은 것을 담았습니까? 아 진짜 웃겨.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저 부르거든요. 보랏빛 꽃을 피우고 온 세상 모두 뒤덮을 향연. 네, 잘 들었습니다. 예스 예스. 2절 비는 나다 씨가 해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다. 나이스 나이스. 두 번째 파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럼 저 하면 되나요? 저를 쳐다보셔도 돼요. 네,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던 신비로운 색은 혹시 유진 씨가 불러주시면 어떨까? 새롭게 더 새롭게. 새롭게 더 새롭게는 가영 씨가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후렴 한번. 후렴. 네. 이날래. 수빈 씨랑 유진 씨랑 레이나 씨가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피날레 이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을 비출 때 물들여 더 꽃으로 영원히 날려. 피날레 너의 목소리로 채워져 이 무대 위는 너와 내가 주인공이야. 와, 와. 와,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진짜. 와 랭님 와 이 소리 그냥 들어서 저렇게 지린다. 와 우리 수빈이 쌍둥이. 와 랭님 파이팅. 피날레 이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을 비출 때 이 무대 위는 너와 내가 주인공이야. 오 와 나이스 샷. 여기가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듣기에는 레이나 씨가 불러주시는 게 레이나 씨가 불러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여기 이제 높은 부분은 높긴 높더라고요. 그쵸? 네. 망한 것 같은데? 피날레 너의 목소리로 채워줘 이 무대 위는 너와 내가 만들 피날레. 아 기꺼이 피날레 너의 목소리로 채워줘 이 무대 위는 너와 내가 만들 피날레. 어우 강렬하군.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는 혹시 수빈 씨가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빈 씨가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드랍 마그카입니다. 힘 있게만 불러주시면. 네? 네, 조금 더 힘 있게만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어 이어.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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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 오빠 안녕하세요. Long time no see. 오, 오빠 안녕하세요. Long time no see. 뭐예요? Long time no see. 롱 타임 노 씨. 오빠 설마 제 듀엣 파트너? 뭔 소리야? 뭐야 잘 다 나 다시 보네 오빠. 뭐예요? 뭐예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수빈 씨한테 곡을 선물하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미션곡? 아니, 이거는 그냥 선물. 너무 감동받아서 아, 선물을 진짜?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 진짜로 오빠? 미스백을 보면서 수빈 씨의 그런 열정에 좀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저희 팀 작곡가인 제리포터와 함께 작업하게 됐습니다. 곡을 선물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 선물. 뭐야? 어, 너무 감사하다.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뭐랄까 반창고를 붙여주는 느낌이었어. 유진입니다. 축하해. 레이나다. 세라. 최종 승자는 소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빈님. 전 괜찮아요. 좀 힘들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이틀 정도 계속 누워만 지냈어요. 왜냐면 눈을 뜨면 눈물이 나가지고 그렇게 슬펐던 이유가 아 나는 이 미스백에서 인생곡을 찾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 어, what? 진짜 what? 큰 문제점이야. 수빈이가 곡이 없잖아. 사실은 단체만 듣고 그러니까 이 수빈이가 그 미스백을 그러면 나는 오프닝 윈터 판타지하고 한숨 자고 있을게요. 깨워주시겠어요? 제가 여태껏 그 모든 경연에서 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만큼은 칼을 갈았거든요. 내 인생곡은 뭘까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곡을 이렇게 찾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야말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내가 많은 분들에게 사인을 보낼 수 있겠다. 저 미스백에서 인생곡을 찾았어요 하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노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백 언테드 콘서트.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우, 야. 나왔죠. 우리 또 자두 씨. 아, 안녕하세요. 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엄마. 안녕하세요. 맞는 거 같아. 아, 진짜. 네. 어디요? 귀걸이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콘서트가 원래 이렇게 떨리는 건가? 하나, 둘, 셋. 미스백 사랑해요.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